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를 맡아서 연출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뭔가 사물 같은 걸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품의 의도를 완성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은 작품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및 행위를 총체적으로 연출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하게 될, 자주 언급하게 될 연출을 좀 세분화해 봤어요. 일단은 원고의 구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그 연출의 방식을 논할 수가 있어요. 네, 웹툰 원고의 구조를 가지고 연출을 좀 분류하는 케이스예요. 컷 구성, 컷 배치, 그런 원고 안에서도 벌어지고 원고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까지 해서 원고 구조 기준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화 완성도 기준이죠. 요거는 익히 아는 팬들이 1차적으로 연출이라고 하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겠죠. 얼마나 예쁜가, 작화를 얼마나 갈고 닦았는가의 개념에서 연출을 논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은 좀 사무적이랄까? 구조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얘기인데 기능 기준으로 연출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연출을 내가 해야 돼? 해서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정보에 집중할까? 정서에 집중할까?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분류별로 한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고요. 이제 나눈 것들을 한번더 세분화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원고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화 혹은 그몇화 안에서 이게 무슨 구조로 어떤 뾱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요? 파일로 치면 폴더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개념인 거죠. 첫 번째로 컷 구성 연출은 컷 안에서 원샷이냐, 투샷이냐, 떼샷이 나올 거냐, 여러 명이 나올 거냐, 멀리서 볼 거냐, 가까이서 볼 거냐,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은 컷 밖에서 벌어지는 연출이 당연히 그 다음 차례겠죠. 이 컷과 이 컷이 어떻게 연계될 건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다음에 왼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넘어가지. 한 페이지에 4컷을 그릴 건데 마지막 컷이 제일 중요하니까 3컷은 작게 하고 마지막 컷은 이따시마를 크게 해야지. 뭐 이런 컷과 컷을 넘나드는 조금 더큰 개념이 이제 컷 배치를 통한 연출이 되겠죠. 예시로 든건 읽는 흐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운데서 만나고 마지막에 세로로 쭉 빼야지. 요거는 칸 밖에서 벌어지는 개념까지 같이 좀 연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컷과 컷 간격, 인물의 방향성, 행위를 한 컷에 합칠까? 아니면 둘로 쪼갤까? 읽는 방향으로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얘기겠죠. 다음은 서사 배치인데 이게 뒤로 갈수록 좀 크죠? 단위가. 컷 안에서 벌어지고 컷과 컷을 넘나들면서 벌어졌으면 다음엔 화와 화수를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첫 화와 마지막 화에서 연출을 반복할까 말까? 어디쯤에서 반복할까? 프롤로그에서 과거로 돌아오는 피드백을 쓸까 말까? 첫 화에서 절정부로 보여줄까 말까? 이런 어떤 더 큰, 앞서 말한 개념보다 좀더큰 서사의 맥락에서 연출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셋다 어느 정도 연출에 속하지만 약간 구조적인 얘기가 되겠죠. 구조적이고 좀더 기법적인, 세분화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은 요거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요거는 작화 완성도 기준으로 연출을 가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더 일반적이고 일반 대중, 독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출에 더 가깝겠죠. 캐릭터 디자인의 그 심미적 구성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멋있는가. 캐릭터 디자인에도 속할 수 있고요.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얼마나 꼼꼼하게 썼는가, 채색과 배경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고들이 톤이 일정한가, 이런 거는 좀 심미적인 작화 완성도 기준에서 이게 연출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앞서 말한 두 부분은 그래도 뭐랄까, 좀 그래도 정이 있달까? 만화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은 좀더 일하는 느낌이 드는 기준이에요. 그뭐 3주 전에 제가 작품 하는데 3주 전에 글로 막 다다다 써야 이런 일하게 써야지 하고 신나게 써놨어요. 3주 후에 나는 이 글이 뭔지 이해할까요?
잘 모르겠죠. 그릴 때의 나는 머릿속에 영상이 있었는데, 아니, 3주 후에 나는 영상이 없어졌어요. 내용만 기억해. 근데 그럴 때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을 빠짐없이 전달할까? 정보 전달을 좀 중시할까? 이런 경우는 상황을 꼼꼼하게 전달해서, 야, 이러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지? 100% 반영이 됐겠지? 그리고 동선도 다 넣고, 행위도 다 넣고, 이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다 묘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준이죠.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정보를 위주로 이 사건을 해석해서 그림으로 옮겼기 때문에 몰입을 저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태도예요. 그 반대는 좀 정서에 몰입하는 경우겠죠. 이 주인공이 얼마나 빡쳤는지 난꼭 보여줘야겠어. 얘가 얼마나 지금 그 여주가 딱 돌았을 때 얼마나 예쁜지 독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라는 그런 접근 태도에 가까워요. 감정을 과장해서 전달할 거고요. 인물이 느낄 감정을 겁나 중시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을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순간의 비주얼로 찍어 누르는 경향이 있죠. 요즘 주연제인 트렌드에서는 좀 정서 전달이 조금 더 뭐랄까 독자들에게 반응이 좋긴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로맨스나 액션에서 맞는 말이죠. 추리물에서 정서 전달을 중시하면 약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정보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장르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대충 연출이라고 뚝 말하기도 덩어리가 큼지막한데 그걸 또 잘게 쪼개보니까 뭔가 내가 만약 작가고 연출을 해야 되는 주체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나는 연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다채로워져요. 뭐 구성을 이렇게 할 거야. 횟수를 이렇게 할 거야. 마지막 화에서 첫 화로 돌아갈 거야. 라는 식의 대화가 있고. 완성도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양말 도깨비처럼 할 거야. 나는 창백한 말처럼 할 거야. 나는 레드 아이즈 스타일로 할 거야.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연출 얘기 맞잖아요. 또 마지막엔 그것도 있죠. 나는 감정, 이 장르는 감정을 좀더 집중해야 돼. 라는 논의를 할수 있겠죠. 아니야, 이 장르는 정서를 100%, 120% 집중해야 독자들이 좋아해. 라는 것도 연출의 방향인데 기준이 다르잖아요. 요 정도까지 이해한 다음에 네, 우리는 알았어요. 연출의 종류가 내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논의할 만한 그 연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 웹툰 시장에 투신한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웹툰 현재의 동향 같은 걸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웹툰 업계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논할 연출의 방향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조금 더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웹소설이 웹툰화 되는 게 많아. 그리고 거기서 수입이 좀 짭짤해. 괜찮아.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그쪽일 거야. 라는 것과 이 똑같은 IP로 매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얘 봤다가 얘 보고 얘 봤다가 얘 본다는 어떤 상호 피드백 유입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대충 두 가지 흐름이 보이죠? 웹소설과 웹툰 사이를 넘나드는 프로젝트가 늘어났고, 그거로 인해서 각색가라는 분들이 아마 우리 곁에 많아질 거라는 것까지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뭐 당연히 알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웹소설이 웹툰화됐을 때 대박이 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걸 좀더 업체들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구인을 해가지고 좀 그쪽 시장의 무브먼트를 좀 확대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요즘 최근에 구인글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야 이거 할줄 아는 작가 없어? 아그 작가 연재 중인데요. 언제 끝난대? 이런 논의를 되게 많이 듣게 돼요. 필요한 거예요. 당장 믿을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고 싶은데 좀 뭐랄까 업체는 사람을 구하고 업계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 경력을 아직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많고. 약간 그런 불균형이 서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웹소설, 좋은 IP를 좋은 웹툰으로 만들어가지고 추가 수익을 올려보자는 기조가 어쩐 메인의 뭐랄까, 웹툰 업계 전반에 많이 보급돼 있어요. 요거는 한 올해 4월 초쯤에 같이 나온 뉴스인데, 일단 네이버에서 그 문피아를 인수하면서 웹소설 공모전을 그 지트레전이랑 같이 열었어요. 말인즉슨 이건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좋은 IP를 많이 확보할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웹툰으로 만들 거야 라는 큰 대전략을 그냥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근데 업계 1위가 보통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 보통 다 쏠려 나가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될게 웹소설 원작 IP가 대세긴 해요.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작가들도 빨리 쓸수 있고. 근데 사실 흥행성만 보장되면 원작 IP가 어떤 매체인지는 사실은 업체나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흥행성만 보증되면은 드라마가 웹툰화되는 것도 상관없고 웹툰이 드라마되는 케이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죠. 신과 함께도 그랬고 좀 미디어 믹스는 예전부터 아 이러면 재미가 좋을 거야라는 가설과 그거에 대한 쏠쏠한 증명들은 늘 있어 왔어요. 다만 그 나훗랩 같은 게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설득력이 그 수치를 그냥 이렇게 이만큼 많이 벌었네가 아니라 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PD들이 이걸 들고 와서 우리도 이거 해요라고 기획서를 냈을 때 그만큼 설득력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는 게좀더 뭐랄까 업계를 이해하는데 좀 냉정한 그 눈일 거예요. 그 때문에 흥행성만 보장된다면 다른 흐름도 만들 수 있고 현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까 각색과 얘기했었죠. 다른 캐릭터들이 등판할 때 같은 거죠. 네, 우리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망생 여기 듣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이쪽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 일을 시작했을 때 높은 확률로 옆에서 나랑 같이 얘기해야 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좀 기획 참여자? 이게 PD라고 써놨는데 이게 PD라고 하면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저 PD예요라고 웹툰 작가한테 설명 듣잖아요. 아 웹툰 작가가 안녕하세요 누구 PD입니다라고 설명 듣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PD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업무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겁나 읽는 사람들이야 정도의 공통점밖에 몰라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기획 참여자라고 따로 좀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각색가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은 안정된 IP, 흥행성이 확보된 IP를 원하고 있고 확보된 IP가 소설이든 드라마든 들고 왔으면 그거를 만화적인 용어로 번역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각색가이기 때문에 되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밀접하게 계속 얘기해줄 사람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원작자, 그러니까 웹소설 원작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천 IP의. 그 사람은 제작자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색가가 그 원작자가 각색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케바케 사바사 작바작이라서 그 논의는 아 예외가 더 많아.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런 사례도 있지. 대충 경향성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작자는 일부러 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작자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 투신을 했고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 사람들을 이미 분업은 이루어졌고 많이 이루어졌죠. 이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 아까 분류했던 웹툰의 방향성 있잖아요. 그 연출의 방향성이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야, 이번 분기에 어디서 대박을 났다더라. 우리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설립해 보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이 기획회의를 듣고 온 사람은 당연히 PD겠죠. PD는 뭐를 말하자면 이제 기획회의 들어가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더가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로 우리 곁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좀 흥행성이 높은 작품들을 몇개 추려가지고 아, 이 중에 몇 개를 하면 안전하겠구나. 이거는 이 작가가 어울리겠구나. 이거는 요 각색가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들고 와요. 그러면 각색가랑 제작자를 구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무대가 마련됐어요. 이 무대에 등판할 스타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색가는 원작 IP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랄까 모든 사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작바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정의를 거칠게 한번 해본 겁니다. 원작 제작자가 들고 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반례가 너무 많기는 해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각색가 구하고 제작자 구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뭐겠어요? 그 회사에서 IP 어떤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라는 판권을 구해 놓은 게 있겠죠. 이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하고 각색가한테 뿌리겠죠. 각색가랑 제작자랑 PD가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괜찮겠다. 아 얘는 시각화하기 너무 힘들다. 원작 IP가 정해지고 그러고 나면은 각색가가 만약에 글이 원본이야.
읽는 글일까요? 말하자면 그 보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혹시 영상에 대한 공부가 되신 분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 원작이 지난밤 여자친구와 다툰 후로 그의 속이 좋지 않았다라고 묘사돼 있어요. 뭐 글로 읽을 땐 문제 없겠죠.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건데? 지난밤에 그 여자와 싸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글은 완전히 다른 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번역해 주는 게 각색가가 하는 일이죠. 각색이 각색을 해서 읽는 글을 보는 글로 번역해서 제작자한테 줍니다. 그럼 제작자는 거기서부터 이 아까 보여줬던 예시랑 비슷하죠. 3주 전에 내가 쓴 글을 내가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남이 쓴 글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연출하지? 정보가 중요한 거야? 정서가 중요한 거야? 이거 이번에 이런 연출하면 마지막 과에서 비슷한 연출 나오나?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 공정을 쭉쭉 넘어가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얼추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